방탄소년단 진이 2024년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TS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하죠. 진의 성화 봉송은 그야말로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순간들이었습니다. 14일 오후 8시 20분경 진의 2024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됐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주변으로 성화가 봉송될 루트입니다. 약 10분간 횃불을 들고 이동하게 되는데 루브르 박물관 인근의 리볼리 거리 교차로에서 시작해 개선문이 있는 카루젤 광장을 거쳐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인 유리 피라미드까지 약 200m 정도 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주변에 팬들이 시작 2시간여 전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케이드 앞에는 태극기와 진을 응원하는 현수막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바스티유의 날이라 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진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구간의 첫 번째 주자로 성화를 들고 일부 구간을 직접 뛰었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상황이라 뛰기보다는 걷는 것으로 바꾸어야만 했는데요. 오래오래 보고 싶은 사람들로서는 진이 걸어주어서 고맙기도 하죠. 진의 밝은 에너지가 곳곳에 퍼져나가는 순간이었는데요. 진은 성화를 높이 들고 환호에 응답하며 사람들과의 소통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정말 넘치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성화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팬분들께 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진은 프랑스의 프리스타일 스키 전 국가대표 산드라 로라에게 성화를 전달했습니다. 아미들은 진이 자랑스럽다. BTS가 세계적인 행사의 주인공이 되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감격의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부터 시작된 프랑스 본토 성화 봉송은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